손상된 자존심의 복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눈이나 입처럼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움직이는 곳은 아니지만 호재차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 또 위치 그 사람의 자존을 표현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콧대를 납작하게 만든다. 사람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호재술은 손상된 자존심의 복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호재술의 핵심은 안전성입니다. 다시 하는 수술인데 또 하면 안 되잖아요. 재료가 안전해야 됩니다. 가장 안전한 자가 재료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미적 목표가 안전한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.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. 또한 기능적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. 코는 기능을 또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복원, 기능적인 안전성이 우선이고요. 또 가장 중요한 수술하는 의사의 안전성입니다.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미적 감각에 대한 교육과 그런 감각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